반갑습니다. 아르카라의 미스터 펄입니다. 오늘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최근 버스킹으로 아주 유명한 마술사를 한 분 모셔왔습니다. 한간에는 그의 마술은 이 마술이 아니라 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지 제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소개합니다. 마술사 김준표. 예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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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마법사라면서요? 네? 마법사라고. 그죠. 제가 지금 24살인데 이제 잠깐만. 아니야, 그러지 마.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. 네. 아,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네.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나 부탁드릴게요. 반갑습니다. 김준표입니다. 이야. 네. 아, 이건 인터뷰 좀 네. 보지 마. 아, 자꾸 픽하는 네. 버릇이 생겨가지고 아, 자꾸 예. 보게 되네. 마술은 처음에 이제 그 여자친구 생긴다고 아는 형이 꼬드겨가지고 시작했죠. 아, 그때가 혹시 몇 살 때? 그때가 모르겠어요. 중학교 1학년 때인가였던 것 같아요. 아마. 아, 잘 기억은 안 나요. 처음 네. 기억은. 아,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을 네. 했었군요. 영어학원에서 처음 그 종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 마술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. 아, 네. 그때 방법을 유추를 정말 못해서 막 트릭을 알려줬는데도 막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. 뭐 엄청 많죠. 뭐 예를 들어서 오해성 마술사님 영상도 제일 많이 찾아보는 영상 중 하나였고요. 왜냐면 제가 매트릭스 관심이 많았는데 아예 몰랐거든요. 매트릭스를. 아... 뭐 칼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은 마술사 영상들을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. 아... 누구 혹시 액트 걔 거 봤냐? 어, 못 봤는데 유튜브에 있다. 한번 찾아봐라. 정말 도움 많이 줬던 분들 뭐 부산에 뭐 금봉이 형도 있고 뭐 나중에 아, 도움을 주셨던 네네. 분이지만 뭐 대형이 형 뭐 엄청나게 많죠. 마술적으로 막 도움 주셨던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셀 수 없이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부산대도 마술학과를 진학을 하신 걸로 네. 알고 있어요. 그것도 이제 내가 마술사 될 거니까 그쪽으로 해서 진학을 하셨던 거고요. 네. 어. 그때 그래서 뭐 부모님이 처음 엄청 반대하셨거든요. 왜냐면 아, 네. 그 학교를 거기 말고 이제 조금 다른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로 가고 마술을 하더라도 좀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고 싶다고 그냥 갔었죠. 제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. 아, 제일 많이요? 네. 확실히. 그러니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막 자료를 많이 보니까 좀 약간 그 특성들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정말 정교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고 세세한 디테일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웃겨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가 좀 약간 마술을 되게 그 중점적으로 본다기보다 재밌어야 된다는 게 되게 주로 보였고 뭐 나라마다 그렇게 특성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다가 아르헨티나랑 스페인 거를 봤어요.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이쪽은 진짜 막 사실 영상을 보고 마술을 모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모르겠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흥미를 되게 많이 가져서 와 이건 진짜 아예 모르겠는데 뭘까 하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아, 처음에 이제 거리 공연할 때 다니다 올티즈 마술 중에 저는 셀프워킹 이런 유도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근데 셀프워킹은 앞부분의 과정이 길잖아요. 네.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하니까 그렇게 과정이 긴 마술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반응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점점 이제 현상인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카드 마술에서 현상을 바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뭐 체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결국 뭐 방송이나 이런 해외 사례를 봐도 포스로 결국은 끝나더라고요. 다. 그래서 살면서 만약에 하나를 정말 기르고 연습할 수 있으면 포스를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연습했던 것 같아요. 막 집착하고 계속 그걸 막 쓰게 됐던 계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포스는 몇 년 정도 연습하셨나요? 제가 그 며칠 전에 최근에 이제 제 것 하드를 뒤지다가 제가 오래된 영상을 봤는데 제가 지금 마술한 지가 그래도 마술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지가 한 7년 되고 네. 거리 공연을 한 지가 5년이 좀 넘었거든요. 근데 처음 거리 공연을 했을 때도 클래식 포스를 했었어요. 물론 잘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클래식 포스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약간 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자, 혹시 그러면 포스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그럼요. 카드 주시나요? 예, 카드 던져주시고 그렇습니다.
아우 항상 멋있게 받으려고 했는데 카드 이겼습니다. 뭐 네, 인터뷰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. 이번이 처음이죠. 네, 네. 근데 나가도 되는 건가요? 어, 당연하죠. 응. 네. 그 이게 오 하트 마술인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? 오 하트 마술 저 이노베이션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. 하나만 네. 골라주실래? 오 하트 마술입니다. 예, 하트. 와 짱이다 되게 자연스럽다. 네 한 번만 더. 야 한 번 더 하면 사실 네.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타이밍 한단 말이에요. 네 좀 그렇긴 하죠. 네. 그러면 네. 어 멈춰 해주실래요? 멈춰. 어 스페이드 5요. 5니까 5로. 네. 아 저 진짜 어 뭐야 잘못도 그렇게 나왔어. 깜짝 놀랐네. 네. 저 진짜 진상처럼 할 겁니다. 진짜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. 아 마지막 한 네, 번만 더 해볼게요. 진짜 진상처럼 해볼게요.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사실 클래식 포스를 잘 안 하고 이걸 합니다. 아 또 이거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였거든요. 학교 다닐 때 클래식 포스를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. 이제 그 3일 뒤에 제가 카드를 걸려요. 그때 이제 저희 학교가 체벌이 굉장히 심한 학교였거든요. 아.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많이 맞겠다는 생각으로 교무실에 갔는데 거기 학생 주임 선생님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. 왜냐하면 말하는 게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인다고. 그래서 너 마술 진짜로 할 거냐? 라고 얘기하고 네, 저는 아마 마술을 하지 않을까요?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쫄지 말고 진짜 내가 1학년 1반부터 1학년 몇 반까지 매일 점심시간이나 여가시간이 생길 때마다 넣어주겠다. 가서 마술을 해라. 약간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직도 너무 감사하죠. 이경로 선생님이라고. 그래서 가서 52명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거의 테이블 호핑식으로 마술을 했어요. 학교에서 테이블 호핑을? 네. 근데 클로즈업으로 하니까 다 클래식 포스를 했어요. 그래서 몇 번 실패했는지를 노트에 적었어요. 어떻게 실패했나를. 그래서 지금도 펼쳐보면 좀 약간 짜네요.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. 그래서 그때 진짜 전교생이 다 한 번씩은 걸렸을 거예요. 클래식 포스. 그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피즈맥트라는 게 사실 이 마술사의 인생을 걸고 만든 작품일 텐데 그죠. 이런 걸 만약에 3개 정도 하면 우리나라에선 마술을 내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레나크트 그린 액트 연습하고 링메릴 액트 연습하고 그 다음에 피즈메 나오진 않았지만 다니더 울티즈는 그래도 피즈메 수준의 마술사인 것 같아요. 네. 3개를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액트를 그대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 혼자 공연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. 뭐 예를 들어 민들레 영토 같은 데 가가지고 저 마술 잘하는데 해보면 안 될까요? 막 그러면 가서 이제 그냥 해봐라 뭐 그러면 해보기도 하고 뭐 카페 같은 데 공연장 같은 거 있으면 혹시 해봐도 되나요?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만약에 잘 돼서 돈 문제가 이제 오갈 상황이 됐을 때 나이 문제가 엄청 심하게 걸렸었어요. 아, 고등학생이었네. 아, 고등학생을 쓰기는 좀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 세월을 맞기 전이라 되게 되게 앳돼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. 좀 약간. 그래서 마술은 잘하는데 그냥.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지금만큼 사람들이 많이 못 만나서 그 태도나 이런 것 자체에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못했죠. 그러다가 이제 마술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할 데는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인철이 형님이라는 분이 도와주셔서 거리 공연을 처음 하게 됐어요. 아, 뭐 기억나는 것만 한 세네 개 있는데 겁나 웃긴 얘기들 많죠. 길가에 네. 있는 비둘기가 엔딩 때 네. 마지막에 이런 포즈를 딱 잡는 게 있는데 이때 비둘기가 일로 날아갔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 비둘기가 나와서 잡는 건 봤는데 이렇게 날아가니까 와 이거가 아 비둘기가 근데 그때 5만원짜리 나왔어요. 그치 진짜 믿어서 5만원 나와야지 공연도 잘 되긴 했는데 네. 와 그때
그거랑 뭐 스님? 스님 얘기 거기 옆에 저 공연대 옆에 조계사라고 되게 큰 절이 있는데 스님 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쭉 보고 계신데 뭐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러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매트릭스 때 제 거 엔딩이 동전 네 개가 이렇게 네. 커지는 거 딱 했더니 스님이 하... 씨발 이래서 저도 웃겨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 스님 얼굴이 스님께서 네. 아 오죽했으면 이렇게 열반을 향해서 달리시는 그분이 욕을 했을까 오죽 이 각하면서 모르겠으니까 스님 기억에 진짜 오래 남았어요. 그 스님 얘기 듣고 그 컵센코인 할 때 컵 네. 이렇게 컵을 들고 이렇게 하면 동전이 이렇게 떨어지는 파트가 있는데 네. 그때 위에 있는 건물 간판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. 진짜 간판이 하고 위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옆으로 떨어져서 아, 사람 안 다쳤어요? 근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. 아, 바람이 뭐예요? 그날 좀 많이 부는 상황이라서 인사동에서 그래서 바로 경찰 오고 내 잘못 아닌데 걔 내 잘못 같잖아 눈치 보잖아 그때 그 진석이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친구는 아, 진짜 형이 한 게 아니죠? 막 진지하게 아 위험할 뻔했네 진짜 위험할 뻔했죠 그때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거리 공연도 좋지만 이제 다른 이제 극장 공연이나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마술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공연을 네.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과외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마술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와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뭐 신청은 페이스북으로 신청하면 될까요? 네, 페이스북에 그 연락처가 아예 나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. 하실 수 네.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이제 가외라든가 이제 그런 실내 공연에 좀 더 주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김준표 마술사님 공연을 보고 싶거나 혹은 김준표 마술사에게 이 공연 아 마술을 실제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김준표 마술사님 소식 그리고 연락 취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연락이나 뭐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고요. 마지막으로 아르카나 팬들 그리고 이제 김준표 마술사님들 이제 김준표 마술사님의 팬에게 짧게 인사 한마디. 아,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마술 해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김준표 마술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이제 해봤습니다. 제가 느낀 바로는 네 맞습니다. 이분 마법사 맞아요. 네, 마술사 아닙니다. 포스 기술 아니야. 얘 뭐 마법 쓰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의 포스 그리고 이분의 마술이 궁금하시다면 인사동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통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셔가지고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